자, 이 시간에는 사실과 진실, 참 나와 거짓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실이면 진실이고, 그렇죠? 진실이면 사실이다. 이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실과 진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술친구가 놀러 왔어. 친구가 담배를 자꾸 피워요. 그래서 제가 담배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아주 차분하게 점잖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다 먹으면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대고 저는 술은 좋아하는데 담배는 아주 싫어요. 근데 그러더니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담배보다 담배 맛보다 좋은 맛은 없어. 정말 이 담배, 그래서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그 말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참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심으로? 진심으로. 근데 그게, 그게 진짜가 들어가요. 진심. 진짜 마음.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그 친구의 진심이지만 진심일까요? 그 좀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까 정말 담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다. 충고는 이걸로서 대충 정리를 하자. 그 친구는 담배를 다 피우고 나더니 꽁초를 제트리에 탁 문질러서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것도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지. 두 다른 진심이야? 그렇죠?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세상에서 담배보다 좋은 맛이 없어. 진심이야. 근데 또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왜 진심인데, 둘 다 진심인데, 진심이 서로 어떻게 돼? 서로 모순돼, 상반돼. 그렇죠? 그러면, 진심이면서 상반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진심과 이 두 다른 진심. 하나는 끊기는 끊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진심은 뭐 하는 진심이에요? 나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진심이고,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진심은, 그거는 나를 어떻게 하는 진심이에요? 죽이는 진심이야. 응. 암 걸리게 하는 진심이야. 아하, 진심은 진심인데, 나를 살리는 진심이 있고, 나를 죽이는 진심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이 두 다른 진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무엇에 갈등을 하고 있어요? 선택의 갈등. 선택의 갈등. 어느 쪽으로 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진심, 그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정신님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신 차려. 담배 같은 거 끊어야지. 그렇죠? 뭐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그것은 정신님,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형성한 나. 어떻게 하고 싶은 나? 담배 끊고 싶은 나. 그래서 그 담배 끊고 싶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담배 없으면 뭐요? 못 살아. 담배 끊기 싫은 나. 그 두 나가 두 다른 진심이 두 다른 나. 그렇죠? 정반대되는 나죠. 그렇죠? 두 다른 나가 두 다른 진심이 우리 속에서 갈등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살아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 끊지. 담배 끊기로 결심하는 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심 3일이라고 살만 가면 또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두 다른 나. 나를 살리려는 나와 나를 죽이려는 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제목 속에서 참 나, 그리고 거짓 나라고 불렀는데, 어느 나가 참 나가 돼야 될까요? 살리고 싶은 나.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그 갈등을 종식시키고, 내 속에 있는 이 두 나 중에 나를 살리고 싶은 나를 확고하게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소위 그 거짓 나야. 그건 참 나가 아니야.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나가 참 나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가 참 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두 마음이 다 뭐예요? 다 진심이라고 우리가 불러. 그런데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뭐예요? 그거는 가짜, 거짓 마음이야. 우리는 흔히 거짓을 진심이, 거짓된 마음을 진심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 나와 참 나 속에서
그러니까 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진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지 마. 더 이상.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해. 라는 말은 그것은 본인은 그 말을 할 때 참말이라고 하지만은 진짜는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야. 자,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한 사람에 불과한데 예, 한 사람에 불과한데 이 한 사람 속에 두 마음이 있어. 아시겠죠? 두 마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물을 볼 때 여러분의 실력으로 대답하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대답 못해.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답을 이미 드려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드렸어. 그래서 이 답을 듣고도 대답을? 답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르면서도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당뇨병이 뭐냐? 그럼 알지. 소변에서 당 나오는 병 아니야? 그런데 원인이 뭐지?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면서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 착각을 벗어나서 살아가려면 뭐를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누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여러분이 아 삼겹살을 좋아해. 나는 짜고 매운 게 너무 좋아. 이 뉴스타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나는 짜고 매운 음식에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중독이 되어 있다. 나는 삼겹살에 어떻게 중독이 되어 있다. 그거 다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하는 음식인데 나를 죽이는 음식인데. 그렇죠? 나를 죽이는 음식에 내가 목을 매달고 있어. 그거 나를 죽이는 음식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변질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볼 때 정신 차렸다고, 정신 들었다고 보지, 뭘 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깨어라, 그래. 꿈속에서 거짓 꿈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꿈을 어떻게 꿈 깨라는 말이에요. 그 꿈을 깨주는 것은 성령이 올 때 꿈을 깨준다. 자, 성령이 오면 꿈을 깬다. 그 혼란, 그 착각이라는 꿈속에서 깨는데 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거짓을 참이라고, 그 거짓 나를 참나. 나는 담배를 좋아하는 나야. 나는 담배가 없으면 못 사는 나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자, 성령이 오면, 정신을 차리면 착각에서 해방돼. 그러면
그 착각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 지금부터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뭐를 따르는 자? 육을 따르는 자. 이렇게 돼 있어. 영을 따르는 자는 말은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린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예, 네, 그렇죠. 악령이 내 속에 넣어놓은 내 유전자에 입력시켜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 프로그램.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렇죠? 이거 몸 자기 몸이 점점 어떻게 점점 나빠지는 거 알게 모르게 알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기침해가면서 피웁니다. 그래도 그게 낙이래. 이만큼 우리 인간은 모순된 인간입니다. 오늘 미국의 어느 분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만화를 하나 보냈는데. 두 할머니가 이제 공원에서 만나서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갑자기 기침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탁 꺼버렸어. 그랬더니, 옆에 앉은 할머니가 뭐라 그래. 끄긴 왜 꺼? 마스크 쓰면 되지.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뭐요? 정신 없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두 사람에게는 뭐요? 그게 진실이야, 그게.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꿈 깨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게 진실일까? 내가 뭔가 뭐예요? 내가 착각하면서 이것만이 내 삶에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러고 착각하고 사고 있는 거냐? 제가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랬더라고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돈이 막 너무너무 잘 벌려. 그러니까, 이제 비싼 동네로, 뭐, 한국에서도 그렇죠. 뭐, 강남 무슨 동에 살면, 옛날에는 뭐, 방배동 했었대요. 요즘 아직도 방배동이에요. 한물 갔죠? 방배동. 요즘 어디에요? 예? 청담동. 청담동도 한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비싼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일단. 그래서 왜 사람들만 어디 사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담동. 이러고 싶어서. 아시겠죠? 이러고 싶어서. 거기 그런 것에 우리는 뭐 돼 있어요? 중독돼 있다고, 중독.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막 캘리포니아 그 LA에서 남쪽으로 바닷가를 따라서 다 따라가면,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뉴포트 비치라는 데 있고, 뉴포트 비치에 조금 더 내려가면 라구나 비치.
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냐? 그럼 뉴포트 비치.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와우. 그럼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뉴포트 비치라고 다 와우 하는 건 아니에요. 뉴포트 비치 시내에서 이제 그 특별한 그 지역이 또 있어. 그게 이제 발보아 아일랜드. 발보아 섬이라는 섬이 있어. 그 뉴포트 비치 바로 통통 배 타고 10분만 가면 거기 막 진짜 부자들 살아. 그 발보아 아일랜드 그러면. 근데 이제 의사 실력으로는 발보아 아일랜드는 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엄청난 부자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델마라는 데가 있어. 코로나 델마. 그래서 어디 사니? 코로나 델마. 와우. 자, 여러분, 거기 이제 들어가서 우리 집이 코로나 델마에 있었거든. 근데 아직도 그 코로나 델마 그러면 기분이 좋네. 아직도 그 물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뭐요? 못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김 세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야빠, 돈 좀 벌었다고 일로 이사 왔니? 탁, 이런. 그럼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차들이, 여러분, 근데 저는 벤츠급이야. 아시겠죠? 벤츠.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간 코로나 델마 들어가면 벤츠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서도 싼 차를 쉐볼레라고 그래요. 쉐볼레. 한국식으로 하면 시보레. 시보레. 벤츠구나. 그거는 뉴포트 쉐보레, 시보레야. 그 사람들 뭐 타고 댕기게? 롤스로이스. 훨씬 더 비싸. 근데 또 차가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뒤돌아 돌이켜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사 친구들이 코로나 델마가 그렇게 좋다는데 와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초대해. 이제 비싼 술 차려놓고, 먹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의사 동기생들 중에 코로나 델마에 사는 놈은 나 상고 한 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는 미국 사람들 부자 사람들은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뭐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상구는 그 롤스로이스는 아직도 그 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의사 친구들 오면 야 내가 만약 말이야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경제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뭐 중고차 같은 거 타고 댕길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안 살아. 그랬어요.
그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그 시세를 제가 백노진 씨한테 물어봤어. 얼마라고 그랬죠? 500만 원도 안 준대. 지금 저 차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기아 소렌토. 근데 그럼 안 살아야지 옛날 말대로 하면. 근데 그 차가 이제는 남이 봐도 어떻게? 괜찮아? 좋아? 응.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를 돌아보면 돈 잘 벌어서 탁 폼 잡는 게 뭐예요? 최고의 행복이었어. 그래서 야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코로나 델마에 살았던 상구 그 새끼는 미쳤어. 응. 정신 없어, 그렇죠? 정신 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폼 잡았다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거짓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 인간을 거짓에 취해, 거짓에 마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가 다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상태로부터 어떻게 자유, 해방, 해방됐어. 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벤츠가 싫다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벤츠 타시다가 차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타시던 차를 저 주시겠다. 뭐 이렇게 되면 연락하세요. 제가 안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건 좋으니까. 역시 벤츠는 벤츠예요. 제가 타봐서 알아.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벤츠가 없어도 뭐예요?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벤츠보다 수영장 있는 집보다 코로나 델마보다 더 귀중한 거, 더 값진 것을 어떻게 가지게 된 거야? 선물로 받았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야. 진리. 네. 그것이 그 속에 생기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술 마시고 막 하던 소리 하고 뭐 그런 아 나는 말이야 중고차 타야 될 시대가 만약 온다면 안 살아. 왜 살아? 창피하게 쪽팔리게 이래서 미쳤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왜 미쳤어? 그러면 여러분은 미쳤어요. 왜 아직도 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가 안 돼? 딴 세상이야. 그것이 바로 아 하나님을 만났다, 진리를 깨달았다, 성령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변해. 아시겠죠? 그러면서 옛날에 느끼지 못하던 옛날에는 쪽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쪽팔릴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뭐, 친구가 있어, 미국에. 그 아까 그 두 할머니, 그, 카톡 보내주신 그 할머니의 남편인데, 저하고 참 친해요.
친구가 저 우리 지하 방에 사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제가 뭐 집이 없어서 여기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 시내 아주 아 참 전망 좋은 호숫가에 아파트가 있는데, 예.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귀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훨씬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팔아버렸어요. 작년에 팔아버렸어. 얼마에 팔았나? 4억에 팔았나? 그 뭐, 5억 받을 수 있다는데. 하긴 팔았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집이 있긴 있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가면, 여긴 숲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어딜 봐도 숲이야.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숲으로부터 느끼는, 아, 옛날에는 아파트 환경이 훨씬 좋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그 친구가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 저보고. 아이, 저는 솔직히 라스베가스 가면 뭐예요? 그 호텔 1층이 딱 들어가면 라스베가스는 호텔 딱 들어서면 바로 거기가 뭐예요? 도박장이야. 이 강당 한 3배, 4배만 한 담배 연기가 촉하고 막 시끄럽고 막 딩딩댕댕댕댕 우와 막 뭐 돈 따면 막 또 막 야 함성 지르고 막 참 거기를 구경 시켜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그 좋은 데로 가야지. 어떤 데? 좋은 데. 자, 좋은 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좋은 데는 어디냐면, 여기요. 네, 좋죠. 크으, 얼마나 멋있어요. 네? 아름답죠. 와, 여러분. 이 폭포가 얼마나 높게. 여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예요. 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갑니다. 예,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와, 그러면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조금 멀미가 나도 참으세요. 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높이가 1000m예요. 1km. 우리 한국 사람 솔직히 상상을 못 하죠. 우리는 뭐요? 10m만 돼도 폭포라고 부르니까. 정확한 높이는 975m입니다. 막 황홀하죠? 와! 아. 감동이 밀려오죠. 응? 유전자가 막, 와, 켜지죠. 응? 응. 이런 거는 한번 가
볼만해. 왜 한번 가볼 가치가 있어요? 그 한번 딱 갔다 와도 그때를 생각하면 유전자가 돼. 또 켜지고 힘을 받으니까. 그만큼 아름다움이란 건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갔다 왔을 때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켜지죠. 그렇죠? 왜? 힘을 받으니까. 그 힘이라는 것은요. 그게 이제 영적 에너지 아닙니까?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진리 속에 있는 힘, 그 선,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 그런 힘을 영적 힘이고, 그런 힘은, 영적 힘은 무선적 힘이다? 초자연적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적 에너지와 초자연적 에너지가 다른 건 뭔지 아세요? 물리학적으로 달라요. 그냥 중력 또는 전자기파, 전기 이런 에너지는 자연적 에너지야.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전기가 있는 요 여기만 있어. 그렇죠?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전기 같은 중력 같은 에너지는 요 제한된 시간과 뭐요? 공간. 여기에 작용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세미테 생각만 하면 그게 10년 전에 내가 가봤는데 정말 멋있었어 할 때 또 받는 힘. 10년 전에 내가 요세미테 폭포에 가서 받은 힘이 10년 후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또 받아. 그건 무엇과 뭐를 초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자연적 힘과 물리적 힘과 영적 힘의 엄청난 차이야. 그렇죠? 물리적 에너지는 어떻게? 시공의 제한을 받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초자연적 에너지지.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의 에너지 있는 에너지는 초자연적 힘이에요. 그런 힘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뭐예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킨다 말이에요. 알파파로. 크, 박수.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힘의 조절을 우리의 유전자 조절에 우리의 유전자를 맡기면 그것은 그 힘은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잘,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걸로 데려가기로 결심해서 왜? 거기 들어서 이 요세미테 폭포를 구경시켜주면 평생 뭐예요? 네. 시공을 초월해서 한국 가서도 어떻게? 네. 크, 상구야 고맙다. 야, 그 잊을 수 없어. 그때 너하고 그 갔던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켜져.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 친구의 건강에도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에도 좋죠. 그래서 그 제가 살던 뉴포트 비치에서 여기까지 운전을 해 가려면 한 7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도착했어. 이야,
저는 이제 너무 좀 막 유전자가 팍팍 켜져. 이야! 이 친구는 제 뒤에 이제서 일로 바라보고. 근데 탄성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제 어깨를 뭐요? 탁 치든지, 막, 이야! 끝내주네, 막. 대박,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조용해, 이상하게. 그래서, 얘도 감동을 너무 먹어서 조용한 거구나. 그래서 막, 감동을 너무 먹으면 뭐요? 이러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겠구나. 근데, 조금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조용한 게. 그래서 저, 야, 안 좋아? 그걸 보니 이 친구 뭐 하고 있게? 쳐다보지도 않고, 하면서, 저, 안 좋아?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다 봤나? 다 봤으면 가자. 어이가 없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어이가 없어. 다 봤으면 가자요. 야, 야, 이거, 여기 떠나고 싶어? 야, 왜 그래? 흥분하냐, 너는. 그 친구 말이. 그럼 담배를 피면 산. 야, 바위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러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빨리 네가 목적지로 가자 이거야. 그래서 목적지가 여기야. 그러니 막 이 자식이요 막 화가 나면서 담배를 피우 담배를 피다 밟으면서 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7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냐? 여기가 목적지라고?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이야, 여러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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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맞는 거를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할 말 없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 사실이. 사실이. 진실은 뭐예요? 진실.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 예?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응? 근데 이런 광경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여 위에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내려온데 주로 6월 초에 6월 초 6월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6월 10일 예 6월 15일 예 7월 전에 가야 돼. 그러니까 물이 다 녹아서 다 흐르면 물 조금밖에 안 흘러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실 속에는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그 사실만, 그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 사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으니까 사실이라고 그랬지. 그러나 그 사실 속에는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사실이란 것은 영적 에너지가 개입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요세미테 폭포.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은 우리는
요세미테 폭포는 나에게 뭐를 주고 있어? 생기를 주고 있잖아. 에너지를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 우리 똑같은 것을 보면서 힘을, 그 생기를 받을 때는 그 진실이야. 그럼 진실을 봤다는 것은 요세미테 폭포에 뭘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친구는 아, 그 요세미테 폭포가 가지고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 그런 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왜 같은 폭포를 보고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까지 관광객이 여기 많이 옵니다. 거기까지 와가지고도 어떻게? 이거 하나로 바쁜 사람들. 우와, 멋있다. 이거요. 세상이 이래 너무 뭐요? 바빠. 그러니까 진실이 안 보여. 뭐만 보여? 사실만 보여.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데 사실 속에서만 살다가 숨지는 분들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속에서 살아가면요, 살기 싫어요. 삶의 사실은 뭐예요? 인생의 사실은 뭐예요? 제가 이거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다고. 아무리 산다는 게 뭐냐 하고 생각을 딱 해봤어요. 해보니까 뭐게? 산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밤 후닥닥 해가지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생겨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맨날 학교 가고 시험 친다고 고생하고 그리고 힘들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입시 본다고 또 죽자고 고생하고 그리고 의과대학 붙었다고 폼 잡다. 그래가지고 또 죽으라고 돈 벌고. 그리고 벤츠 타고 댕기고. 그러다가 결국 뭐야? 뭐 오래 살면 90이고 뭐 언제든지 60 지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죽으면 뭐 돼버려? 흙 돼버려.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야. 이런 사실은 무슨 사실이라고 그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래. 부인할 수 없어. 너무나 사실이니까. 정확하게 사실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산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말은 그 인생의 진실을 안다. 선을 안다. 사랑을 안다. 아름다움을 안다. 그 알므로 말미암아 진선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힘, 생기를.
그거를 모르면 그 진실이 뭔지, 진짜 진리가 뭔지 이걸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 사는 게 뭐 돈 벌어서 뭐 25평에서 시작했어. 뭐 한 50평까지 가면 됐지. 그러다가 80평 만나면 김새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살고 싶지 않아. 산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의미 없어.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진선미.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을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 속에 의미가 없다. 뜻이 없다. 그러면 유전자는 반응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꺼져버려. 왜 그 뜻, 진선미의 뜻 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의 그 힘, 그 뜻이 가진 힘, 그 속에서 우리 유전자는 그 힘을 받아서 작동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 이렇게 살 바에야 죽자. 그렇게 죽자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참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제가 부산시 전체에서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 중에 하나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는요, 그 이제 개학하기 전에까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내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너 어느 대학 붙었니? 그거 물어보기를 제가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지나가면 아주 기분 나빴다고. 나의 행복과 불행이 그렇게 결정이 돼. 너 어느 대학 가니? 세브란스 갑니다. 오. 안 물어보면 기분 나빠.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들면 내 인생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아시죠? 그래서 정신이 안 들면 이게 안 돼. 그래서 부산에서는 무슨 맛 났다? 살 맛 났다. 서울에 타와서 개학을 해서 학교에 타가보니까 살 맛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왜? 우리는 촌놈이야. 완전 부산 촌놈이야. 왜? 서울 딱 와보니까. 경기고등학교 출신, 부산에서 오는 4명이지만 경기 출신만 해도 40명이야. 상대가 돼, 안 돼. 경남고등학교 웃기지 마요. 이렇게 산맛이 뚝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경기 출신 어떤 친구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자기 집에 놀러를 가지. 그래서 부산에 있는 우리 집은 방 두 칸밖에 없어. 자, 이제 가보니까 그때 그게 도남동인가? 그래.
그 옛날은 부자들은 축대 위에 살았어. 그렇죠. 그래서 축대 그 위에 산다고. 축대로 이제 높으니까 길가에서는 뭐예요? 계단을. 그 계단으로 올라가더니 벨 이게 누르는 거야. 와, 그것부터 야코 팍 죽더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 문을 탁 여는데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정원. 와. 보니까 조그만한 연못에 금붕어가 있고, 와, 내가 잘난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응접실이 있어. 응접실, 응접. 그때 요즘은 소파 뭐 이래 샀지만은 그 당시는 응접 세트라고 불렀다고. 부잣집에만 있는 정도. 와, 완전히 기가 뭐요? 파, 죽었어요. 네. 피아노가 있어. 그, 너 피아노 치냐? 그랬더니, 한 곡 쳐줄까? 피아노 있는 것만 해도 기가 박 죽었는데, 그 당시 부산에는요, 학교에도 피아노 없고 풍금 있었다고. 근데 이 녀석 집에는 피아노가 있는데 딱 앉아서 딱 쇼팽의 즉흥 환상곡 들어와. 그 제가 음악을 참 좋아했거든. 그 라디오에 그때는 라디오도 못 사가지고 레시버라고 그래서 여기 이어폰. 그래서 광석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 조작해서 지붕에 올라가지고 그 코일 전선으로 안테나 만들어서 타고 그러면 전파가 잡혀가지고 이 광석 라디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시적 핸드폰이었지 광석 라디오. 그래서 그때는 트랜지스터라고 그랬냐? 뭐 이제 그런 아주 원시적. 그 레시바 이렇게 끼고요. 그 밤에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제일 좋아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가 막 그래서 클래식 음악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가까워져가지고 피아노를 탁 치는데 그날 그 친구 피아노 치는 거 보고 나는 죽기로 결심했어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친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미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냐? 그 얘기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을 병들게 한 나는 어떤 나요? 그 거짓 나요. 그러니까 그 거짓 나가 거짓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 나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나를 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지배를 받느냐, 육의 지배를 받느냐. 그게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의 지배를, 육이란 건 고기 덩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진실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나는 결국 뭐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 그래서 내가 깨워 줄게. 내가 성령을 줄게. 그래서 그 육의 지배, 악령의 지배
은혜를 받고 살던 내가 드디어 진리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유거로부터 악령으로부터 거짓 나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쪽으로부터 자유케 됐어. 옛날엔 뭐예요? 나보다 잘난 놈 나와봐. 그럼 나는 부산서는 살만 나는데 서울 오면 뭐예요? 살만 안 나. 나보다 엄청 잘난 놈 만나면 죽고 싶어. 이렇게 생을 마감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뭔데? 뭐 태어나서 뭐 죽도록 일하고 돈 번다고 일하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뭐 자식 새끼 낳아서 또 고생하고 키운다고 고생하고 입시 본다고 또 고생하고 또 결혼 시킨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죽어버리면 흑돼버리는데 사실이야 아니에요? 사실이야. 그럼 그렇게 인생을 보면 그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 빠진 생기가 없는 그런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그 거짓 나로부터 사실상 나로부터 자유 해방이 돼서 그 성령으로 해방이 돼서 진실의 나를 되찾으면 유전자는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아, 되지, 물론이지.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데. 그렇죠? 이렇게 탁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의학의 진실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은 뭐예요? 사실의 의학입니다. 열 나네? 그러면 해열제. 아파요? 진통제. 당 올라가요? 당 내리는 약. 혈압 올라가요? 혈압 내리는 약. 병 고쳐 안 고쳐? 고혈압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약으로 고혈압 안 난다는 얘기예요. 왜?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 원인은 유전자에 있어.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 그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실로부터 자유하려면 진실을 찾아야 돼. 그 진실은 누가 보여주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진실한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벤츠를 주시겠다면 받겠지만, 그거 안 탄다고 불행한 거는 뭐예요?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벤츠를 안 주셔도 되냐 하면, 나는 벤츠보다 더 좋은 거,
그렇죠. 그 생명, 진리를 다 가지니까, 아. 저 사람도 뭐예요? 내가 가진 벤츠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결국은 스트레스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 생기를 막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는 결국 조건적 사랑에서 온다. 그렇죠? 조건적. 그러니까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오라.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뭐예요? 불행한 것이 맞아.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세속적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배워가시면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더 절실히 가슴에 쌓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왜? 그 생기. 생기가 있으니까,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엔돌핀 유전자를 켜서, 그렇죠? 마음도 기쁘게 해주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이제 그때, 드디어, 나의,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 참나와 거짓나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참, 평화롭구나, 행복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 치유고,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 지배받기 때문에 유전자의 치유도 일어난다. 바로 그 원리를 나의 질병에, 나의 건강에 적용해서 내 인생을 정말 그 진짜 나, 참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그런 삶을 뉴 스타트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